판단부를 했을 때는 두 가지 목적이에요. 하나는 경고. 비상사태 아니라 경고가 뭐냐면 우리 여인네들의 전통 한복의 치마선이에요. 우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풍성하게 하오라고 저번에는 딱 들어보는 하오 상박이라고 했어요. 근데 이 선이 나오는데 치마선이에요. 그래서 우리나라 법령은 여인들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그 정도인데 서양법은 음인 세 덩어리라고 음인 세 동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따뜻한 것인데 그거 자체가 경기도 무형문화재, 무형문화재인데 뭐냐면 이 사람 무인인데 요 가슴에 달린 그런 무자가 흉배라고 해요. 그래서 무인들은 호랑이, 호랑이, 무인들은 합, 법을, 그, 해치, 해태. 그래서 그냥 그 수원은 물보다 누가 무서워 그런 것밖에 안 돼요. 근데 우리나라 8000년 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처참한 전쟁이 바로 병력이거든요. 근데 우리는 광교산 넘어서 그 시주목 가는데 거기는 호골이라고 해요. 호골은 뭐냐 노란표고자예요. 그때 병경원 때 그 청나라 주력부대가 와서 이승만한테 박살나요. 유일한 승리예요. 이 시주목 거기로 올라가면 가다 오른쪽에 요런 그 벽에 방역을 그치면 썼어요. 요걸 복사해야 돼요.